지금은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교회마다 성탄절 4주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림으로 지키는 바로 절기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죠. 대강절이라는 뜻은 애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강절, 대림절을 굉장히 기억해서 성탄주비를 굉장히 화려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이 모든 분위기가 성탄절을 외치고 성탄절을 강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너무나 조용합니다. 온다, 도착하다. 누가 오실까, 누가 도착하십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이 대강절을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며 그리고 대망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원이나 부흥회에 갔을 때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고대 가라는 찬송인데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오래돼서 가사 전체가 잘 생각나진 않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찬송입니다. 슬픈 단조의 곡으로 거기다 얼마나 느리게 부르는지요. 숨은 언제 쉬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게 부른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제가 목이 쉬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조금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이 멜로디는 아시죠? 가사를 4절인가 6절까지 해갖고 부르는데요. 진짜 한참 불렀습니다. 부르다 보면은 뜻은 모르겠고요. 괜히 눈물은 납니다. 그리고 처량한 느낌이 났던 찬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 가사를 뜨문뜨문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초대 한국의 성도들이, 기독교 성도들이 그렇게 찬양을 불렀구나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마다 그런 찬송을 부릅니까?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련된 것. 아주 그냥 CCM과 우리 클래식이 합작된 아름다운 곡을 부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먹고 살만해졌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좀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도 되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현실주의, 기복주의로 많이 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됩니다. 요즘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종말론에 빠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지만 종말론 신봉자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고 그리고 상처와 한에 맺힌 사람들의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공황 상태에 있는 분들이 종말론에 잘 빠지더라고요.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두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현실 도피나 위안을 얻으려고 비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변태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자들, 이단, 사이비, 그런 교회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 집사님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결혼생활, 가정생활에 아주 비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이 현실을 피하고 싶어요.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주님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살기 힘들지? 그래, 내 마음을 이해한다. 이제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데 내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내가 몇 가지만 너에게 부탁을 할 텐데 내 말대로 해보겠느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 예 하고 대답을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집안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은데 내가 죽은 후에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집안 청소 좀 할래?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4월에 또 다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얘야,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장례식에 너희 애들이 정말로 우리 엄마가 우리를 많이 사랑했다. 너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니? 그런 거 4월 동안 최대한 사랑을 너희 자녀들에게 주어볼래? 그랬답니다. 4월 동안 그래서 그 여자는 그냥 열심히 자녀들을 안아든 짓을 하면서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하면서 뭐 요리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굉장히 잘해 주었습니다. 다시 3월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 그래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런데 하나만 부탁 더 할게. 너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었지? 그래도 장례식 때 아 잘 갔다 지긋지긋한 마누라 잘 갔다 하는 것보다 참 착한 아내고 좋은 아니었는데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니? 4월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을 한번 베풀어봐라 그랬습니다.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빨리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에 그는 4월 동안 미운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하지 못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도 4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일로 올라와라. 그런데 그 전에 내 집을 한번 돌아보고 오렴. 그래서 갑자기 집을 한번 쑥 돌아보니까 그렇게 지저분하던 집이 굉장히 깨끗해졌죠. 오랜만에 애들의 얼굴엔 웃음의 꽃이 폈죠. 남편을 얼굴 보니까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 나 가기 싫어요. 여기 내 천국이에요. 나 여기서 오랫동안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답니다. 내가 이 행복이 어디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거죠, 주님? 그랬더니 네가 9일 동안에 만든 행복이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 천국을 만들면서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때부터 죽지 않고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한번 왔다 가셨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현실 도피를 위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삶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죠. 저는 가끔 너무 힘들 때는 아, 예수님 왜 안 오시나? 주님 자비가 없으세요? 모금을 해드릴까요? 왜 안 오십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정말 눈뜨고 보기 너무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인들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세상을 빨리 주님께서 그냥 끝내버리면 우리 다 천국을 가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고 생각을 해본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현실 도피의 기다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삶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갖고 가면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참된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30년 동안 다른 사람과 똑같이 가정에서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자라시고 육신의 부모를 섬기시며 가난한 집에서 인간의 삶의 비와 고생을 다 겪으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이 가난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이 고생하시면서 목수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 문헌에 보면 그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18살 됐을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가장의 책임을 지시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을 지시고 부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 그림 중에 예수님의 망치를 들고 계신 그런 그림도 있다고 합니다. 망치를 들고 예수님의 목수를 하셨다는 겁니다. 손에 못이 박히시도록 예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30살이 되셨을 때 가정에서 나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죠. 그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세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세례요한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돌아가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온다고 한 엘리야는 바로 세례요한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미리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예언대로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앞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준비하는 일을 하시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응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으로 결론을 맺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에게 나왔으며 그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선지자들에게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복음 전파를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기다렸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 기다렸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역을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새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오실 길을 구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복하게 하고 예수님 오시는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그 자기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사야 때도 그렇고 구약에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라는 그 의미를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압제에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환경적으로 구원해 주실 민생고를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경건한 신앙이 몇 명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너무나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의 대망사정은 최고조로 간절해 있었지만은 예수님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이 땅을 구원해 주고 이렇게 로마 식민지 압제를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눈이 빠지게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몇 대가 지나가도 여전히 기다릴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그런 답답함 속에 그들은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자기들의 조상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오시질 않으니까 그들은 점점 체념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막연함 속에 있었고 언제는 오시기는 오시겠지만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다 지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그리고 너무나 백성들은 굶주림에 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목자 있는 양같이 불쌍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요한의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사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자기 생각과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뭡니까? 잠깐 나타났다가 소리라는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 그 어떤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나타났다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게 하고 회개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국적인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 회개하라. 그리고 그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사람들은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자기들의 죄를 그리고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메시아가 곧 오신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말에 그의 말에 그들은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세례요한이 다 해줍니다. 담대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할 때 속으로 후련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하고 싶은 소리가 바로 저 소리야.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저 마음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세례요한은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회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의 외침은 너무 직선적이고 강렬해서 독설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외치는 세례요한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게 되고 전파하는 것을 들에 찔림이 있었고 생각이 전환되며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에게 말하면 세례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외침이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그냥 외침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낮에 오실지 밤에 오실지 내 세대에 올지 자녀들 세대에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에 오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을 수대나 지나도록 한참이나 기다려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강해질수록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같이 뜨거웠던 첫사랑 첫 믿음 다 잃어버리고 미적지근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형식에 치우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 이름만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이 금방 오시려나 생각을 하고 항상 예수님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굶주림과 가난과 정말 인생의 모든 격동기를 다 겪으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굉장히 그 이름 있는 분, 영적으로 굉장히 신령하다는 분 오신다는 어떤데 그런 모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기도를 받았는데 거기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 가운데서 볼 사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인데요. 제가 이게 방송에 나갈까 봐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어렸거든요. 제가 20대 뭐 이렇게 한 20살쯤 됐을 때였는데 여기서 내가 다시 세상에 내려갈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어머니들 급이었거든요. 아 그럼 나는 보겠구나. 내가 제일 어린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보면은요 예수님 내 시대에 오실 것 같진 않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안 할 때 아직은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북한이나 중동 지방에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백 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그때 예수님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다 뭐 예수님 오신다는 거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는 점점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면 종말론 설교를 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되고 나 혼자라도 나 같은 것만이라도 너무나 겸손해서 그런 말 하죠. 그 다음엔 또 우리 가족이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될 것이다. 태평화가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우리는 세례요한의 외침을 배워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외쳤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외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까지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요한같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외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준비가 뭡니까? 우리는 외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 오신다는 것을 외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주님을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나는 휴거돼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걸 외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른 준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이 오고 방해가 있어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야 됩니다. 외칠 줄 모르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참으로 나밖에 모르는 어른같이 냉담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친구들에게라도 외치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세례요한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가족에게 외치셔야 됩니다. 지금은 진정으로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한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웠습니다. 다시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직장에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새벽부터 열심히, 정말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한국의 40대 돌연사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죠. 일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에는 들 것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일하다가 쓰러지면 들 것으로 병원에 옮기려고요.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합니다. 뭐 또 이런 말씀하긴 좀 뭐하지만 보험하시는 분들 중에요, 여왕상 아니면 왕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잘하기 때문에 여왕상이 있는 건 제가 듣고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야,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런 상을 타게 되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본다는 그런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침에도 밤에도 동창생한테 가가지고요, 하도 보험 안 들어줘서 가서 그냥 밤 10시에 가서 여섯 번째 찾아가서 들어놓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다시는 오지 마라, 하나 들어줄게, 그래서 들어서 자기의 목표량을 달성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런 사명을 가지고 구력열을 가지고 전한다면 하루에 한 건씩은 할 수 있겠다, 하루에 한 사람은 꼭 전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내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입에 구더기가 생긴다라고 하시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저는 같은 목사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매일 나가서 전도하셔서 무디 목사님의 전도 한 분이 만 명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고 그렇게 부흥 강사로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성령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도 내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입에 구더기가 난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 화를 당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웠습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외치면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외쳐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결한 삶으로서의 기다림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청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고 말씀한 대로 그는 엘리야와 같은 복장을 하고 엘리야가 먹었던 음식을 먹고 엘리야가 있었던 것 같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집도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아마 천막을 치고 있었겠죠. 구약시대의 선지자 엘리야와 매우 흡사하게 떠나서 광야의 초에 묻힌 삶을 살았던 그런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그의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느니라,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막 자기 친족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죠. 엘리사벳은 세례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갔더니 그 복중에 있었던 세례요한이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막 뛰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 그 영적으로 그게 통해서 기쁨으로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 사가랴 아들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지만입니다. 신분으로 하자면 그는 입는 것, 먹는 것은 규정대로 매우 특별해야 했습니다.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먹은 것도 고운 가루, 그리고 고기도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약대털 신발을 신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어야 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될 나이 20살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빈들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10년을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활과 광야에서 생활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지 차이입니다. 제사장의 신분으로 얼마든지 성전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권위 있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같이 타락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접받으면서 존귀함을 받으면서 권위 있게 사역할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의 명예 안락보다 광야를 택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물이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바람이 불어 사막에 물어가 날아다닙니다. 석정은 광야에서나 먹는 그런 꿀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은 음식이었습니다. 매일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는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는 것과 그리고 우리들이 뭐든 행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나 눕고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청결한 삶을 살도록 자기 자신을 경건한 삶으로 살도록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오래주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자청하여 힘든 고난의 생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사치와 탐욕과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의 것을 착복을 하고 착취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기름진 배만 채우는 그런 목자들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벌 옷이 있는 자는 돈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세리들은 정한 세에는 강제로 징수치 말며 군병들은 폭력으로 돈을 빼앗지 말며 받은 보수를 족한 줄로 알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기가 청결하니까 그런 말이 통합니다. 자기가 그러지 않고 그런 외침이 통합니까? 그러는 당신은 이라고 했겠죠. 세례와 이런 삶을 살면서 그 다음엔 담대하게 그렇게 외칠 때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참된 전지자가 바로 저기 있구나. 우리를 따라갈 사람은 바로 저 사람밖에 없다 생각하고 세례요한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입니까? 세상의 혼탁함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며 자신보다 이웃의 풍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청결하고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입으로는 하늘의 것을 사모한다 그것을 구한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세상 것을 따라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손과 발이 어디로 더 먼저 나갑니까? 세상 것으로 손과 발이 먼저 나갈 때가 거진 다인 것입니다. 남들에게 외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세례한 가지 청결해져야 되고 우리 자신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치기 전에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는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베푸십시오. 정말 저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사는구나. 저 사람은 참 본받을 것이 있다. 저 자녀들도 보면 보통 아이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야 됩니다. 제가 전도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럽니다. 굉장히 좋은 분이었습니다. 참 친하고 싶어서 누구 엄마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우리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에 꼭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야 됩니다. 했더니 아니요 지옥 가도 좋습니다. 나는 우리 형님이 없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형님은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동서가 여덟입니다. 그런데 우리 뱃째 동서가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그 사람 도와주자 그러면 다들 돈들을 내놓는데 그 권사님은 안 내놓습니다. 11조 하기 때문에 교회에다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이런 걸 내기 때문에 나는 별도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안 냅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남을 많이 돕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 형님이 하는 걸 보고는 절대로 자기는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권사가 됩니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더 이상 그분에게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청결한 삶을 살면 청결한 영혼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영성을 갖게 됩니다. 세상적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성을 주시고 맑은 영혼, 그리고 맑은 영혼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의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눈이 열리니까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야, 저 사람이 메시아야, 저 사람이 무슨 나사렛에서 목수가 메시아 말도 안 돼.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분노했죠. 세례원에 딱 보더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청결한 삶에서 정말 그런 영성을 소유하고 맑은 영혼에서 맑은 영안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쌓이는 불필요한 생각들, 고집들, 아집들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청결한 영혼을 가지고 청결한 우리 눈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지 말고 복을 주시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주님의 눈과 마주칠 때 우리는 우리도 맑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으로 준비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이고 나는 땅에서 난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이다. 아 선생님 다 저 예수한테로 다 가는데요. 예수님한테 다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요한이 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시기하느냐.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우리 성탄절을 대면서 마음이 들뜹니다. 아, 성탄절에는 교회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인사도 해야 되고 뭐 연합장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여러분 주고받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감사하며 구원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환영해야 됩니다. 그런 성탄절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죽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례와 같은 믿음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니까 그랬을 거야, 세례 요한이가 그랬겠지 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주신 말씀은 다 우리의 각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내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외쳐야 될 메시지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한 삶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로서의 앞으로의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세례요한의 삶을 저희들이 하나님 오늘 시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외치는 자의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길거리에 나가 외치고 멀리 가서 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 가족 또 그리고 내 모든 일가 친척 그리고 하나님 형제 그리고 내 모든 하나님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대하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청결한 삶을 살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높임받게 하시고 영광받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연결되어 복잡하고 혼탁하게 살았던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수해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